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뇌파는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영적 에너지,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것이 뭐로 변한다?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유전자는 가장 잘 회복하고 작동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우리들의 뇌세포에서 행복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 물질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복 물질이라는 것, 자,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 행복 물질이에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첫째, 편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아 좋다, 아 참 행복하다 라고 느끼는 때는 언제예요? 엄마 품에 안겼을 때야. 아기가 아, 엄마 품이 참 좋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아무리 엄마 품에 안겨도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는 엄마 품에 안겨야 돼.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엄마가 없어요. 있다 그래도 우리가 안아줘야 될 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참 슬퍼요. 엄마의 품은 나의 고향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고향에 갔을 때 그때도 같은 느낌을 느껴. 그러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이제 우리가 가진다 그러는데 그 편안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 이름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사람을 평안하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편안하다도 행복한,
느낌의 일부지만 편안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다 이렇게 되면 좀 부족한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뇌 세포가 생산해요. 뇌 세포들이 저런 물질을 생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런 물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그럼 유전자가 있어도 저런 물질이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예요? 꺼져 있을 때. 꺼져 있는 이유는 무엇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를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지 못했을 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생기를 받지 못했을 때 꺼져 있는다는 말은 어떤 경우예요? 화가 날 때, 미워할 때, 네, 불안할 때.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몸에는 이 두 다른 상태가 있어. 행복한 상태가 있고, 어떻게? 불행한 상태가. 불행한 상태가 되면, 저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질 때. 유전자들이 꺼질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막혔을 때. 그래서 이 생기가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기도 한데, 아이,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우리가 잠도 잘 자야 행복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수면. 수면. 수면,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은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멜라토닌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도 뇌 세포 속에 있어요. 자, 그다음 뭐 그 이 정도면 사실 행복한 편이에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막 기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마음만 편하면 행복한 거야. 왜? 맨날 불안하니까. 맨날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느 정도로 행복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극히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 물질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 무슨 말이에요? 생산 안 한다는 말. 그만큼 생기를 받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지극히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로 행복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여건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만족이 안 돼. 맨날 불만이야. 그럼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어떤 여자가, 예. 네? 비싼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어. 다른 여자들 보면, 어머, 너무 좋은 반지다. 너무 이쁘다. 근데 이 여자한테, 반지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여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아, 일곱 캐라트 짜리 사달라고 그랬더니, 다섯 캐라트 밖에 안 돼. 다른 여자들은 한 캐럿도 못 깨워서 지금 난리인데. 네. 만족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도 생산합니다. 참, 이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기쁘고, 네. 편안하고, 네. 잠 잘 자고, 만족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요. 그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CK라고 합니다.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그냥 우리가 CCK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저 유전자 CCK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안 켜지면 만족이 안 돼. 다른 사람도 뭐 너무 좋겠다. 근데 나는 만족하지 않아. 다른 여자가 우리 황 선생님 보고 저 집 남편은 키도 크고 저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근데 부모님은 나는 불만족이야. 예, 네. 이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조건이 좋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족의 조건은 뭐예요? 사랑이야.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이 생기고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할 수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 영적 에너지를,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주셨어. 우리가 평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만족하도록. 그렇게 해주죠.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돼.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남의 애들 하고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공부도 못해. 자꾸 비교만 해.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이뻐야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런 거는 내가 부족한 거야. 뭐가 부족한 거야?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랑은 우선적이라야 그게 사랑이에요. 절대적이라야 사랑. 네, 절대적.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을, 지금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엄마들이었어. 그렇죠? 안 그런 엄마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좀 엄했어요. 성적 따지고, 막, 그래가지고, 매도 때리고, 그러면서 제가 컸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한테 가면
성적 필요 없다니까. 상금은 뭐요? 막 최고야. 그래서 그 외할머니 품에 안기면 뭐요? 편안해. 왜? 무조건 사랑하니까. 자, 우리들에게는 이제 엄마는 다 늙었고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을 외할머니만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요. 있을까 없을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 없는 하나님. 자, 내가 봉사도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사업하면서 은근슬쩍 거짓말도 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오해를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다? 유일하신 참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 다들 조건. 조건을 따져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행복은 절대적이라야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남하고 비교하고, 그럴 때는 그건 사랑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 차, 그래서, 나한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절대적이야.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상고, 그러면 껌뻑 같이 가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믿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존재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리를 전제하고 믿는 건 그건 가짜예요. 교리. 진짜 교리가 있다면 뭐가 진짜 교리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야. 아가페.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비를 차별 없이 내리시는 분. 악할지라도 인자하신 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유전자 이런 사랑을, 아,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 유일하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럴 때 우리 유전자는 뭐예요? 반짝반짝 켜지고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박수 한 번 더 칩시다. 아,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쁨을 주고, 잘 자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정도로 행복하거라.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아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 어떤 행복이 있냐면, 흥분 상태를 느낄 정도로 행복한 것. 정말! 우와! 이런 거 있죠? 너무 행복에 겨워 넘치도록. 그렇게 느끼게 되는 물질이 있어요.
예. 네. 그 물질을 도파민. 이 도파민이 너 펄쩍펄쩍 뛰어. 와! 예. 예. 손흥민 선수 달립니다. 지금, 예, 골을 향하여 달립니다. 지금, 어, 수비수들이 붙었습니다. 세 명, 네 명, 다섯 명, 어, 패스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받았습니다. 슛! 골!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예. 16강입니다!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즉, 도파민이 안 나오면 그런 느낌 못 가져요. 그 우리는 철저히 유전자의 작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생기란 게 없다면 도파민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 있죠? 그러면 그 못 느껴.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이야. 모든 이 행복 물질들이 다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꺼져 있어. 왜? 생기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생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영적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그런 행복감,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려요? 죽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도록 만드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행복하면은 살만 나요, 나요. 살만 나요. 그러면 살고 싶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느낌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살만 나네.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죽을 맛이야. 이게 자꾸 이렇게 안 풀리면 죽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명과 뭐예요? 사망, 기쁨과 우울, 이 두 틈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이런 행복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어디로부터 받나? 어디에 있어요? 그 힘은 생기고, 그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정반대로 증오, 분노, 미워 죽겠다. 미워하면 뭐가 같이 따라 나온다고요?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은 유전자 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상반되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배해요? 그 두 상반되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뭐를 지배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뇌파를. 뇌파를 지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뭐예요? 생각과 느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지배 당하고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은 쾌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쾌감. 그래서 이야 하고 막 흥분되도록 하는 그런 쾌감. 와, 이번에
16강 올라간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예요? 도파민 유전자 많이 켜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김 팍팍 센 사람들은 누구요? 중국. 중국. 일본하고 한국은, 일본도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스페인을 다 꺾고, 그래, 일본 사람들도 아마 도파민 왕창 나왔을 거예요. 한국은 포르투갈을 꺾어버리고, 와, 여러분. 근데 중국은 월드컵 참가도 못했어. 시진핑이가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축구 굴기를 부르짖었고, 우리 중국 축구팀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안 돼! 중국 축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국민성이 좀 뭐예요? 다른 것 같아요. 축구, 특히 축구 하려면 뭐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해야 돼요. 악착같이. 이 중국 국민성은 악착이라는 데 가서 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도파민이 충분히 생산되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싶어요. 이야! 하고 막 흥분적으로 쾌감을 느끼면 자연히 뭐가 나와요? 얼씨구 좋다. 나오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남편이 축구를 보다가 이야 하고 도파민 나왔을 때 마누라가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보 못 그래. 그럼 남편이 말할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 그러니까 이 정도만 행복해도 아 진짜 행복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정도 도파민 정도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셨을까? 더 행복하기를 원하셨을까? 더. 근데 우리는 그 덜을 잘 몰라요. 그거는 더 행복하다. 이 도파민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이제 느껴 보셨으면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들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가장 극치의 행복감. 극치의 행복감을 느끼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아, 이제 나는 죽을도 좋다. 예? 죽어도 좋다. 내가 이런 행복을 맛봤으니 이제 이제 뭐 죽는 거 문제 없어. 그런 행복감. 그거를 저는 극치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치감. 극치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행위를 할 때, 최고의 극치감을 느낀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성적으로는, 오르가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극치감은,
상대 서로가 남녀 서로 상대가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한다. 나 돈 받고 이 남자 손님 받았다. 뭐 행복감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예.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왜? 뭐가 있어야 켜져? 사랑이 있어야 켜지지. 그래서 행위 자체로는 행복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아 좋다 하는 엔돌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와 정말 좋다 하는 사람들은 꽤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 내가 우리 부부가 이런 이런 행복감을 우리의 성생활을 통해서 느꼈다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뭐예요? 없다. 그것은 무엇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네. 자, 극치감. 그래서 이 극치감은, 근데 이제, 이 남녀 간의 그 부부,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성행위에서는, 이런 진짜 극치감을 느끼기도 뭐요? 어려워요, 사실. 왜? 그동안에 서로 싸우기도 많이 했고, 꼴보기 싫은 것도 많고, 그래서 사랑이 많이 줄어가지고, 오케이. 좋았다. 엔돌핀 차원에서 타협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행복을 위해서,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존재가 없다면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켜지기가 뭐예요? 힘들어.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참. 그래서 극치감을 주는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극치의 행복감을 느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옥시토신이 나올 만큼 극치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여자들이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극치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고통이 있어야 돼, 고통. 이제 아기를 여러분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기와 엄마 사이는 두 다른, 서로 다른 독립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함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 여자들은 육체적으로도 이 아기하고, 열 달을 살았어. 아시겠죠? 그런데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자기 뱃속에서 그 사랑이 폭 빠져서 엄마는 그렇죠? 그런데 이 놈이 드디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심한 고통스러운 진통이 있어도 어떻게 견디면서 하면서 생땀을 진땀을 흘리면서도 이제 분만을 하게 돼요. 요즘은 다 무통분만이야. 쑥 나왔대.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만치의 그 진통이 있도록. 그래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자, 나왔어. 그렇죠? 애기가, 그 피덩어리를 엄마가 보고 싶어. 그렇죠? 우리 애기, 그 가슴에 안을 때 그 기쁨은 극치죠. 그 우리 남자들은 아들이야, 딸이야 이러고 있는 거요. 근데 엄마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런 순간에도 아들이어야 기쁘고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돼. 아시겠죠? 그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조건을 행복의 조건을 단다는 것은 행복을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조건적이야. 그렇죠? 행복하려면은 이렇게 돼. 행복하려면은 적어도 적어도 연세대학교 나와야 돼. 그래서 스카이가 아니면 뭐요? 별로 안 행복해. 이제 이렇게 행복의 공식을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의 박스 안에 딱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극치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엄마가 그 뱃속,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기를 다 안았을 때 아기는 아기고 나는 나인 두 독립적 개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둘은 하나야, 아니요. 하나요. 그런 사랑.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야. 내가 너 안에, 네가 뭐요? 나 안에. 우리는 일체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맛 좀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그 사랑의 진리. 원리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과 행복은 같이 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행복.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은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이 일체감, 극적 옥시토신이 하나님이 옥시토신까지 만들어놔도 이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자꾸 우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꾸 뭐 이거 지켜야 착하고 이거 이렇게 안 지키면 안 착하고 천국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쳐들어오는 놈 거다. 천국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 주인인데. 착한 놈 들어, 착해야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는, 이런 비유가 있죠. 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해서 탁 골라가지고 들어가. 이것도 잘못 해석한 거야. 그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이거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모르면 맨 나중에 하나님이 줄 서 한 줄도 서. 너 왼쪽. 너는 오른쪽.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침노하는 자의 것이냐고 그랬는데.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빼앗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시시하잖아요? 인간이 천국을 쳐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빼앗겨 줄게.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참 멋진 말씀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은 내가 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본래는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어 없어? 들어갈 자격이 있으면 검정 받고 문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검정 받아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침노하라 이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런데도 침노를 안 해. 안 밀고 들어와. 그러면 천국 못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자에게 뭐예요? 자는 빼앗으리라. 빼앗으리라 하면 그 천국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길 수 없는 주인이 너희는 빼앗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져주겠다는 말이야. 내가 침노하면 내가 져줄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나는 너희들이 천국 오기를 바라. 그만큼 나는 너희들을 뭐예요? 사랑해. 그래서 침노하란 말은 뭐 어떻게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뭐 스펙 다 해가지고 뭐 자격증 받고 막 해서 취직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 하고 탁 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보고 괜찮긴 한데 그럼 이제 우리는 조마조마
받기로 하지. 이러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전국은. 삼성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전국은 어떻게 들어?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나, 자격으로 봐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 같은 놈이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격보다는 뭐를 보고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보고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요. 믿음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런 얘기는 너무나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요즘 한국에 뭐 더 좋은 게 많지만은 옛날에는 미국에 가야 좋은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아빠가 미국에 출장을 갔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 이런 거 꼭 사와. 이 장난감. 한국에는 없어. 그래서 아니 아빠가 다 장난감 샀어. 근데 아니 아빠는 그 장난감을 사 왔는데. 그거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딱 주면 아들이 뭐예요? 우와! 이거야! 이거야!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탁 가면, 와! 나 같은 놈도! 고마워요, 아버지! 이런 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지.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합격. 아이고, 간신히 턱걸이 했네. 그런 거를 상상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아빠 장난감 어디 있어? 가방에 있어. 근데, 아빠가 이제 장난을 하는 거야. 재밌으려고. 그래서 아들이 그 가방 열라고 하니까 아빠가 막았었어. 아빠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근데 일부러 막았었어. 자.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 장난감에만. 근데 아빠는 이 장난감을 빙자하여 좀 아들하고 재미를 보고 싶어. 그래서 아들하고 레슬링을 한 판 붙어야 되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막 서로 뒤집고 막 뒹굴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아들, 붙어. 네가 이기면 장난감 줄 거야. 진노하야, 이 말이야. 아빠 한번 이겨봐. 아빠는 미리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 어떡하려고? 져주려고. 그게 진노하라는 거예요. 쳐주려고. 그래서,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하고 레슬링 해서 지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이 아들은 아빠가, 자기가 아빠를 이길 수 없어도 아빠가 쳐줄 거라는 믿음으로부터 박수.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관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예야 막 뒹굴고 막 엄마가 아빠 팔 꺾을라 그러면 아빠는 또 팔 꺾여서 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들이 이제 힘이 너무 빠졌다 싶으면 그때 가서 뭐예요? 아빠 아 졌어. 여러분 야 아들이 그래서 탁 가방 열고 장난감 탁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주는 게 그냥 꺼내 주는 것보다 훨씬 재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오고 싶어? 붙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 그것이, 그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구나를 알면 우리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유전자 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또 정상세포로 유전자가 회복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 힘, 그 사랑의 힘. 그것이 바로 생기,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 80살이 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살고 싶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 하나님을 알면 진짜 끝까지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선미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도 살아나고 제 유전자도 더 켜지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병만 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하루하루 이 암 때문에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다른 생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자. 라는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